안녕하십니까? 카이만입니다. 오늘은 날일자로 걸쳤을 때 날일자로 받지 아니하고 머리에 붙이는 수입니다. 하수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수인데요. 이 카타고의 생각은 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정석에 비해서. 아마 여기 응수 중에 제일 낮은 것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요. 붙이면 재밌는 게 젖히라고 하지 않습니까? 붙이면 젖혀라. 기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카타고는 그게 아니랍니다. 카타고는 젖히는 게 아니고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젖히지 말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즉, 젖히면 중앙에 하나가 보강이 됩니다. 근데 그냥 밀고 들어가면 중앙을 뚫리는 것은 안 좋다고 카타고는 이유라고 합니다. 즉, 젖히지 말고 그냥 밀고 들어가서 다시 밀고 들어가면 여기서 최선의 수는 중앙으로 뻗거나 귀로 뻗거나입니다. 자. 중앙으로 뻗으면 귀를 젖힙니다. 귀를 젖히고 뻗습니다. 그러면 상대 쪽으로 안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꼬부리고 나가고 백이 걸치면 이때 그냥 일 단수를 칩니다. 그러면 백은 양걸침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붙이고 젖혔을 때 눌고 붙이면 막고 이을 때 붙입니다. 밀고 나오면 나가고 젖히면 포기하고 변을 갑니다. 그러면 아까 또 하나가 있었죠. 여기서 귀로 이번에는 중앙으로 빠지지 않고 귀로 빠지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로 빠지면 자 여기서 중앙으로 젖힙니다. 이때 카타고는 삼삼이 좌상기에도 있고 우상기에도 있고 우하기에도 있는데 이미 좌상기의 가치는 제일 돌이 적게 놓여 있는 우하기 가치보다 덜하답니다. 그래서 우하기를 먼저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좌상기는 그 같이 두 번째로 같이 큰 부위는 흑에게 주거나 또는 흑이 우상기를 지키도록 합니다. 즉 가치 판단의 문제인 거죠. 착상이 놀랍습니다. 이때 백은 젖히고 흑이 젖히고 늘어서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전개가 되는 진행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밀고 들어가는데, 밀고 들어갔을 때 중앙을 막지 않고 귀를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백은 일단 뚫고 나갑니다. 뚫고 나갈 때 흑은 백은 여기를 차단하지 아니하고 늘어서는 게 최선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또 밀고 나가고 세점머리를 맞지 않기 위해서 빠져나갔을 때 변을 보강을 합니다. 이 수로 흑은 54.5%까지 승률이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백이 4점 늘어선 게 실리가 좋다. 흑은 백한 점을 사패적으로 만들고 두텁게 한게 좋다라고 각각 기풍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카타고 인공지능은 기풍이 없습니다. 즉, 같이 판단했을 때 이렇게 포석을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승률이 좋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여기를 막으면 어떻게 대응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흑이 끊음으로써 흑의 승률은 머리 60%까지 올라갑니다. 백의 운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려 빠지거나 끊는 게 최선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끊을 때 빠집니다. 빠질 때
여기를 꼬부리라고 그럽니다. 두 점머리 안 맞게 해서요. 그때 흙은 마늘모를 하고 백은 붙입니다. 그때 귀에 흙은 붙이고요. 백이 늘어섭니다. 늘어설 때 나가고요. 젖힐 때 젖히고 여기를 짓습니다. 그때 흙은 상변을 단수치고 있고 호구를 치고 틀어 막을 때 호구 치고 막으면 넘어갑니다. 이때 끊어둡니다. 끊을 때 단수를 치고요. 있습니다. 이으면 있습니다. 지문을 내서는 안 되니까 치중합니다. 단수 치면 빠집니다. 단수를 치면 이때 단수를 칩니다. 이때 흙이 마늘모를 하면 백이 단수를 여기를 몹니다. 흙이 이으면 백이 따냅니다. 백이 따내면 흙이 따내면 아, 귀는 비게 됐기 때문에 여기를 밉니다. 밀면 젖히고 흙이 이으면 백이 있고 백이 밀고 들어가고 이으면 귀는 비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젖힙니다. 자, 이 장면에서 백이 지금 균형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디선가 지금 놀라운 변화네요. 자, 일단 백은 뻗는 자리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복잡한 수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붙이면 젖혀라 할때 젖히면 어떻게 되냐 보겠습니다. 젖혔을 때 승률은 백이 48%로 떨어지네요. 마늘모로 가고요. 호구자리는 급수라고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건 승률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마늘모로 갑니다. 마늘모로. 자, 밀고 들어가는 자리는 귀를 막 단단하게 해줘서 좋지 않다고 판단 내린 것 같습니다. 마늘모로 가면 백은 귀를 지키고요. 이때 벌리지 않고 그냥 먼저 밉니다. 밀면 젖히고요. 젖힐 때 끊습니다. 끊으면 뻗고요. 뻗을 때한 칸을 보강을 하고, 이때 백은 여기를 둡니다. 여기서 흙은 여기를 급소를 치라고 나옵니다. 지금 어려운 대목은 있는데요. 궁극 핵심은 뭐냐, 그러면, 호구 자리를 밀고 들어가지 않고, 아주 복잡합니다. 호구 자리를 밀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늘모로 한다는 거, 그게 틀린 거군요. 돌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끔 여기서 젖혔을 때 우리 후배는 보니까 위로 젖혔습니다. 위로 젖힐 때는 흙은 가만히 뻗습니다. 밀고 나오면 또 뻗습니다. 막으면 단수를 치고요. 있고 두 점머리를 두드립니다. 단수를 치면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뻗어서 흙이 압도적으로 우세해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젖혔을 때 응수는 이렇게 꼼수를 쓰면 뻗어서 이렇게 대응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여기서 어떤 분들은 여기를 끊어서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끊었을 때는 흙은 이렇게 마늘모로 가라고 그럽니다. 마늘모로 가라 할때 지금 최선의 응수는 여기서 단수 치는 거라고 합니다. 단수를 치고 있고 백이 뻗고 쫓아나오고 빠져나갈 때 귀에서 삽니다. 귀에서 들어가서 살고 흙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건데 아주 난정이 되는 착수들입니다.
자, 여기서 또 끊고 마늘모로 올때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중앙을 활용하기 위해서 단수를 치지 말고 그냥 단수를 치라고 그럽니다. 단수를 치면 빠지고요. 쫓아 내려가면 단수를 칠때 있습니다. 이으면 백이 단수를 치고요. 있고 백이 이을 때 밀고 나가고 막을 때 잡는 것으로 흑이 67.2%의 승률입니다. 백이 지키더라도 흑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또 재밌는 급소그래요, 지금. 끊어서 한 점을 잡자는 거거든.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단수를 먼저 안 치고 이렇게 단수를 쳐가지고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단수를 칩니다. 이러므로서 백이 더 유리해져 버립니다. 딸때 단수를 쳐서 패를 걸고요. 만패불청이기 때문에 흑은 패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늘어서고요. 막을 때 꼬부립니다. 지금 패를 쓰는 것은 만패불청이기 때문에 함부로 패를 못 씁니다. 단수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따내 버립니다. 즉 위에서 한번 활용하는 것은 이것은 듣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일자로 일로 늘어설 경우에는 단수를 치고 죽이는 게 좋은 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얻어맞더라도 약점이 있다는 거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젖힐 때 호구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호구를 칠 때는 흑이 단수를 치면 이미 백은 상당히 지금 불려져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끊을 때는 늘고요. 위로 누를 때 찔러 놓고 막을 때 밭전자 행만을 합니다. 저 상변을 벌리지 아니하고 이쪽에 저한 점을 살려고 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그냥 막으면 불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상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럼 포위 안 당하게 해서 빠져나가야 되고요. 빠져나갈 때 그때 제압을 합니다. 그럴 때 상변을 공격을 해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 지켜서 싸웁니다. 이 수로 흑이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일로 뻗지를 아니하고 이렇게 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때는 두 점벌을 두드립니다. 잡을 때 호구를 칩니다. 이 자체로 이미 흑이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즉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둬도 유리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붙인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붙인수의 응수에는 붙였을 때는 첫째, 붙이면 젖혀라가 아니고 기어 들어간다는 거. 그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정석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메커니즘이 됐다는 거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 붙임에 대해서 검토해봤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